네, 안녕하세요. 금빛 대리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저도 주말에 영상 강좌를 마치고 드론을 열심히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비행 실력은 딱 고비만큼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 나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날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비행을 하고 왔으니까 드론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비를 이제 어떻게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를 조금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체를 연석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체는 말짱합니다. 말짱하죠? 그래서 이 기체를 어떻게 보강해야 강한 충격으로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튼튼한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체를 어떻게 보강하는지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체 정비를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런 청소용 솔, 이거는 제가 그 사진 찍을 때 쓰던 건데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칫솔. 좋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혹은, 그냥 이런 붓. 일반적으로 좀 쓰는 화방붓.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조금 필수적이긴 한데,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여기 더스트 리무버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에어가 들어있는 캔인데요. 공기를 불어서 청소해 줄수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준비가 되시면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정비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물티슈 있죠. 물티슈를 꽉 짭니다.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꽉 짜요. 그래서 흙먼지 많이 묻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닦아주시고, 먼저 흙먼지가 많이 먹거나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기체 안쪽에 잘 닿지 않는 부분은 가장 먼저 이렇게 틈새는 칫솔, 혹은 칫솔로 좀 강한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주시고 기판 긁지 마시고요. 기판인데 긁지 마시고 이렇게 구석구석 좀 털어주십니다. 털어주시고 정비하실 때는 안테나 정도는 살짝 제거해주시고 이제 신문지 깔고 있죠. 신문지 깔고 하시면 나중에 신문지 채로 들어서 버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안쪽에 먼지가 낀 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회로 기판 쪽은 직접 이렇게 뜯기 전에는 넣어 갖고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에어캔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에어캔으로 한번 살살 불어주고 안쪽은 가급적이면 밖에서 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하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쪽 가까이 구석구석 불어주고 안쪽까지 이렇게 솔이 닿는 곳은 부드러운 솔로 안쪽까지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체가 좀 깨끗해지겠죠? 이렇게 흙먼지 낀 데는 칫솔로 좀 강하게. 기체가 깨끗해야 좀 이제 난리 맛이 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기체 정비를 기체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이제 모터 별게 다 빠지네요. 특히 모터 같은 경우는 좀 보여드리면 아이고 방금 있던 게 이렇게 오픈된 모터들이 있어요. 캔 위쪽이 이렇게 오픈돼 갖고서 이런 모터들은 이거 요즘 나오는 모터들은 이렇게 볼트를 풀어서 여기 볼트를 풀어가지고서 이제 정비를 할수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안쪽을 이제 좀 이렇게 안쪽에 낀그 돌이나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면봉이나 이쑤시개 좀 부드러운 걸로 해 주시고요. 날카로운 그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시면은 이게 이 전선에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게 벗겨져서 모터에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블로어나 이렇게 불어갖고 안 빠지는 것들은 캔 떼서 볼트 분리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다음에 모터도
예, 저도 모서 안쪽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조금이나마 먼지들을 없앨 수 있겠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물감 안 걸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리는 이물감이 나면 무조건 모터 뜯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터 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쪽이 밀폐되어 있고 틈이 잡아서 뭐가 막 들어가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드가 있기 때문에 밑쪽에서 올라가는 일도 거의 없어서, 모터 정비는 전요 정도로, 이물감이 없으면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터 타입에 맞게 모터 정비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터 정비 이렇게 해서 정비가 대략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일단 프레임 자체는 외관상으로 이렇게 막 봐서 말짱하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육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한 번씩 체크해 줍니다.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사를 한 번씩 조여서 헐거워진 나사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혹은 나사산이 먹었거나 빠가가 난 나사가 있는지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비행 나가면 그 부분이 굉장히 덜렁덜렁거리고 한쪽이 힘을 더 받게 되니까 그쪽이 또 같이 덜렁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대, 모터, 바디, 프레임 전체에 진동 오고요. 진동 오면 점점 진동이 커지고 비행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나사를 하나하나 육각 드라이버로 체크해 줍니다. 체크해 주고, 특히 이 모터가 박혀 있는 곳은 모터 나사는 높은 토크로 잠그질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살살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높은 토크로 안 잠그니까. 그러니까 살짝씩만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풀렸으면 꽉 잠그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살짝씩만 돌려서 잠가주면 또 다음 정비 때 아마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잠궈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한번더 잠궈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터의 고정 상태나 나사의 고정 상태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지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정비가 기본적인 정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육안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제걸 보니까 사고가 있네요. 체크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잘안 보이시나? 여기 보면, 서포트가 살짝 떠서, 나사가 풀리면서 서포트가 떠갖고, 플레이트 컨트롤러를 살짝 위로 올렸, 플레이트 컨트롤러가 아니군요. 런캠 스플릿, 녹화 보드를 살짝 밀어 올렸어요.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나사를 풀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작업할 때 나일론 너트나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약해요. 그래서 밀어서 올리면 그냥 이렇게 데미지가 와갖고 그냥 붕 떠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전히 떴네요. 저는 이걸 지금 뜯어서 정비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나, 저는 지금 이쪽에 떠 있는 부분이 다행히 이제 런캠 스플릿이 녹화 보드지만, 이게 플라이트 컨트롤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한쪽이 떠버렸으니까 기체가 이렇게 기운 걸로 인식하겠죠. 자이로는 기체가 기울어 있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되면 뜨면 한쪽으로 흐르겠죠. 옆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이걸 확인 안 하시면, 저처럼 잘 확인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 기체가 흘렀는데 기체가 이상해요 이런 소리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체에 이런 틈새가 혹은 서포트가 떠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따 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발견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으로부터 여러분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 여기 앞에 보이시죠? 예, 이 앞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콕 방지용 스펀지입니다. 예, 에바폼이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이게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에바폼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앞쪽에다가 자기 기체 모양에 맞게 잘라서 완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딱 부딪혀도 충격을 엄청나게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글루건을 좀 준비했어요. 글루건을 이렇게 준비해서 글루건으로, 네, 글루건으로 예쁘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같이 쏴줍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선택인데 저는 하시길 권해요. 저는 이 글루건으로 기체를 엄청나게 보호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 글루건으로 쏘는 이그 멜트 스틱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체의 무게예요, 무게. 기체한테 무게를 더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해봤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쏘면 한 8g? 정말 많이 쓰면 한 8g, 10g? 좀 적게 쏠 수도 있겠죠. 근데 8g, 10g으로 이거 한 봉지에, 이런 거한 봉지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1000원, 1100원밖에 안 하죠. 예. 스틱 하나,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암대 하나 보호하고 기체 프레임 보호하면은 몇만 원 아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싸서 비행을 하다가 이게 벗겨진 상태에서 멜트 스틱이 벗겨진 상태에서 추락해서 이렇게 깨진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갈렸습니다. 깨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 막아줘요. 글루건, 얼마 안 하는 이게. 그럼 하실만 하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 좋은데, 이게 완충을 해주거든요. 이 멜트 스틱이. 근데 이걸 충격을 받아갖고, 암대가 부러지면서 밑에 판 건드려서 같이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행하시는 거 보셨죠? 예, 저처럼 막 쏘니면, 예, 이런 거 해주시면 여러분 기체 보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급차 가면 여러분 진짜 손가락에 딱 자신 붙어가지고 나는 진짜 어떤 비행도 가능하고 랜딩도 완벽하다. 그러면 이거 벗겨내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띄면 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신 있을 때 그때 벗겨내시면 돼요. 암태 쪽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는 이 모터 가드와 웰트 스틱을 하고 나서 모터 견적이 난 적이 없어요. 워낙에 뭐못 날리는 실력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 견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터가 좀 튼튼하긴 해요. 제가 쓰는 T40이. 근데 예, 모터 견적이 없었다는 거는 그렇게 좀 빨리 날리지 않는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락은 굉장히 빨리 날리지 않는다고 추락이 안전하게 그렇게 뭐 남들보다 안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지금까지 견적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심하게 안 났습니다. 자, 뭐 이거 아껴서 예, 부자 안 되니까.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발라서 이게 이제 하얗게 굳고 나면 어디가 비었는지 보입니다. 제가 이거 쏘는데 열중해가지고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기 지금 하얗게 굳어가죠? 하얗게 굳으면 빈자리 찾아갖고 조금 부족한 자리 한번더 이렇게 해서 마감해 줍니다. 마감해 주면 여러분 기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가끔 3D 프린터 루버 타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D 프린팅물 루버 타입도 완충이 좋지만, 얘가 더 좋다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완충 효과는 그 플렉시블 필라멘트라고 저도 3D 프린터를 하는데 그 플렉시블 필라멘트를 그 가운데를 완전히 비워서 진공 상태로 만들기 전엔 얘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걔는 그냥 충격을 밀고 들어가는데 얘는 중간에서 그 스폰지층이 여러 번 완충을 해서 기체를 뒤로 싹 튕겨냈지 그 충격을 받아서 전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에바폼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다, 예,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다 발라주시면 여러분들 기체 보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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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꼭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일단 발라놓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체가 있으면 기체가 이 저는 지금 이 볼 스폰지 안테나를 쓰는데요. 이거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 있어요. 손가락도 좋아지신 분들은 이제 안 쓰시죠. 예전에 한참 쓰시다가 견적난 스폰지 안테나 견적 많이 나시는 분들은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꼭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얘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얘가 충격을 한번 잡아줍니다. 기체 충격을.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은 받아줄 방법이 없죠. 앞쪽은. 이쪽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의 카메라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 요만한 스폰지 하나만 달아줍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오는 충격을 얘가 다 잡아줘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한 1cm, 2cm, 이 가로 2cm, 이렇게 높이 한 1cm 정도 되는 거 요거 하나에만 이렇게 딱 달아서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모양은 안 나요. 예, 확실히 이렇게 달아놓으면 예쁘진 않은데 뭐라고 달아놨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달아놨냐가 여러분 돈 7, 8만 원을 아껴줍니다. 왜? 냐 하면 카메라 앵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높여놓고 쓰는 타입이거든요. 자, 렌즈 보호해주죠. 카메라 보호해주죠. 프레임 보호해주죠. 예. 요거 하나가 그렇게 많이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폰지 하나를 이렇게 달아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얘는 에스트로 트루 X인데 위에 스폰지 두께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얘가 프레임, 영상 수신기 다 보호해주고요. 이거 이 스폰지 하나가 이렇게 다 보호해 줍니다. 이거 주말에 띄우다가 추락을 했는데 지금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갔지만 제가 지금 그딱그 청소 안한그 상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그 상태로 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거 떨어지고 나서 그대로 그냥 들고 왔거든요. 청소도 안 하고 정비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딱 그대로 들고 온그 상태입니다.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지만 제거해서. 네. 암대 쪽이 말짱합니다. 네. 잘안 보이시겠죠? 한번 보시나요? 빛을 좀 비춰볼까요? 암대 이쪽이 거의 손상이 없어요. 네. 볼트는 빠졌지만, 네. 거의 손상이 없죠. 기체 보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붙을 때까지는 글루건 좀 사용하셔서 글루스틱 좀 사용하셔서 기체 보호 충분히 해주시고 나 이제 좀더그 자신이 붙었을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때는 과감하게 제거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영상 보시면 샵 사장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견적 너무 안 난다고. 네, 제가 하는 농담이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돈 주고 다 사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견적이 안 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런 영상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기체 정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청소하는 방법 이거 알려드렸어요. 정비 다 끝나면 배터리 한번 꼽아갖고 아밍 해갖고 모터축 휘었는지 아밍만 딱 걸면 모터축 휘었는지 바로 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너트 잘 박은 상태에서 덜덜거리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 끝나면 저 지금 대략 정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아밍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모터축이 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들 돌고 있는 상태죠. 깔끔하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음 비행을 나가실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조용. 조종기를 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정비와 추가적으로 이제 모터 이렇게랑 암대 보호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조립 강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계속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팁들 하나하나, 밑천이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인사드리고,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이렇게 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는, 로터 라이엇이나 조슈아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빛 대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